205 차량입니다. 오디오 모드가 점점점점이죠. 오디오 망가진 거예요. 지금 모니터 블랙아웃, 소리도 안 나고. 리페어 해볼게요. 그리고 다 끝나면 카플레이 시공할 겁니다. 네, 고장나서 작동 안 되던 W205 NTG5입니다. 오디오 교체 후 최신 업그레이드까지 다 해놨어요. 내비게이션. 사실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를 해도 사용하기 좀 어렵죠. 카플레이를 추가 시공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카플레이 시공하기 전에 미디어를 보니까 미디어 눌러볼게요. 미디어 누르면 억스가 있어야 되는데 억스가 없죠. 억스는 코딩할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던 억스가 만들어졌죠. 억스 코딩 완료. 네, 지금 카플레이 시공하고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W205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시공해 보겠습니다. 카플레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카플레이 시공하고 나서 저희가 USB 배터리잖아요. 정품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카플레이가 되고, 무선 쓰시는 분들은 연결하고 나면 허용 누르고 무선도 쓸 건지 아니면 USB만 사용할 건지 아이폰이 떠요. 거기서 무선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선 클릭하면 그 다음부터 무선도 연결이 됩니다. 아이폰을 이용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합니다. W205 오디오 수리 먹통 블랙아웃 사업소에서 지금 500만원이 좀 넘죠. 메인 오디오 NTG5 계기판에서 점점점 나오던 고장 수리 후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죠. 억스 코딩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연동하는 카플레이 시공했어요. 이렇게 해서 리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 전환은 리턴 버튼 이용해서 순정과 카플레이 모드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내비 그리고 음악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플레이입니다. 예, 지금 억스하고 연결되어 있어 차량 스피커하고 연결이 됩니다. 통화가 핸들리밍 코너로 받으실 때는 블루투스로 땡겨가는데 핸드폰으로 받으면 가끔 억스방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카플레이 모드 안에. 그럴 때는 핸드폰에서 전화 통화하실 때 블루투스, MB 블루투스를 선택하시거나 핸들리밍 코너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작업이 깔끔하게 끝났고요. 후방 카메라 잘 되네요. 지금까지 은평과 플레이스 캡틴